아이들에게 다그치고 뭔가 좀 필요 이상으로 훈육을 하게 되는 상황을 다 뒤집어 보게 된다. 맞다, 그래. 그게 진짜 애들 때문인가? 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에서 6살, 5살, 또 9개월 세 자매를 양육하고 있는 아, 6살, 5살, 아, 그 다음에 9개월. 아, 복잡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셋을 키우는 거는 어땠습니까? 본질육아를 접하기 전에는 이제 첫 둘째까지만 있었거든요. 제가 한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예체능 학원을 했었는데, 저도 애살 있는 엄마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은. 그 학원 하시던 거 그만두고, 그만두고, 야. 네네, 그만두고 둘째를 이렇게 출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렇네. 그때쯤, 야. 첫째, 둘째를 그냥 오롯이 집에서 외출을 한번 안 하고 1년 동안 가정 보육을 했는데, 제 마음 같지 않 키워지는 애살이 이렇게 잘 되지 거예요. 그래서 않았, 야. 제 나름대로 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육아서도 보고 영상도 보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키웠는데도 제 감정 조절이 잘안 의지는 불타는데 애들 되더라고요. 모습이 좀 네. 부족한 듯 느껴지면 이 감정 조절이 잘안 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맞다, 외출을 맞다.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전업주부가 딱된 상황까지 다 겹치니까 조금 힘들었던 시기였어. 우리 그냥 코로나도 가깝했는데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할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승질육아라고 하잖아요. 야, yeah, right. 좀 인내심을 발휘해서 최대한 이제 많이 아이들이 요구를 이제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엄마가 엄마가 되고 되고 있다가 싶었는데, 이제 이게 한계가 넘어가면 폭발을 하는. 근데 맞아. 그게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맞아, 맞아. 야, 아주, 아주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거예요. 존재육아를 다 접하고 그 핵심 가치 있잖아요. 존재 그치. 자체로서의. 절대적인 존재 가치. 네. 이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맞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되지라는 마음에 큰 울림이 있어서, 그래서 교수님 여사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아이들한테 실천하는데,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아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런 말을 해주면 해줄수록, 제 안에 뭔가 제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좀 예민한 기질의 아이였어요. 좀 이런 말들이 특별히 더 많이 해줬고요. 불안도가 좀 높고 예민한 아이에는 그 자체만으로 존귀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너는 사랑받으려고 태어났다. 그 말을 더 많이 해줬고 그 말을 해주면 해줄수록 내한테 오는 감동이 있다 했잖아요. 제가 듣고 싶었던 그렇지, 말이었다는 걸 맞다. 깨달았어요, 저는. 이게 내가 내부모한테서 내가 듣고 싶었던 진짜 맞다, 카이. 그 말을 이제 듣고 싶고, 특히 부모한테 당연히 듣고 싶은 거죠. 나는 그냥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말이었잖아요. 이 아이가 인정 욕구가 높다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든 이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좀 제가 봤을 때 과하다 싶은 거예요. 너가 잘 못해도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 너가 동생 돌보는 게 힘들고 동생 안 돌봐도, 그러니까 동생 돌보는 거 너무 애를 쓰는 거야. 6년생 둘째 동생이 그래. 뭐, 있는데 거의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짠해 엄마한테, 보이는 거죠. 인정 안 막, 엄마 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잘하고 있어. 나 예뻐해줘. 나 사랑해줘. 이런, 맞아, 맞아, 실수해도 잘못해도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너 자체로 엄마는 사랑이.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네가 잘하나 못하나, 이쁘나 못 예쁘나, 말을 듣나 안 듣나, 사랑한다는 걸, 맞아. 그랬더니, 되묻더라고요. 잘못한 일을 나한테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뭔가 조금씩 불안하니까, 엄마의 그 약간의 그것도, 나를 안 사랑하시나? 더 센스티브한 거죠. 그러니까 더또 물어보는. 그럴 때는 더 많이 얘기해줘야 되지. 그렇다, 맞다고. 연년생 동생이 있잖아요. 언니가 말을 자꾸, 너는 동생이니까 언니가 이걸 잘하고 너는 언니보다 못해라는 말을 좀 누가? 언니가 많이 하는 거야. 언니가, 둘째한테, 둘째한테. 첫째가. 둘째는 둘째가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조금 캐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이 엄마가 유심히 관찰했을 때, 언니보다 못나, 이런 것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너는 그래도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잘하고 있다. 맞아요. 효과가 있는 게요, 교수님. 둘째가 저한테 이렇게 오다니. 개미가 나를 자꾸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개미가, 왜 따라올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한테. 엄마, 내가 멋진 사람이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멋진 사람이라서 기분이 자기 따라하고 있긴 한데 귀여워 제가 아이한테 해줬던 말들이 있잖아요. 맞네. 애들은 부모가 해주는 말이 거의 좀 절대 진리이고 우주가 나한테 세상이 나한테 온 세상이 나한테 해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네, 셋째를 낳고 100일이 되기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오픈 채팅방부터 그래. 들어갔었죠. 전엄마. 너무 이렇게 자신의 그 호두까기라고 하죠. 그렇죠. 힘들었던 부분. 아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너무 스스럼 없이 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맞아.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인정만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공감만 해주시고. 맞아. 공감해주고. 네. 그게 그냥 그 자체가 네. 그냥 위로가 되죠. 첫째가 자기의 그 부정적인 감정 표현 있잖아요. Yeah. 뭐 짜증나거나 화가 난다거나 걱정이 된다거나 맞아. 뭐 불편하다거나 이런 많은 그런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걱정이 돼서 뭐 때를 쓴다든지 운다든지 화가 나면 저한테 뭐 엄마는 나쁜 엄마야 뭐 엄마가 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아이고, 좋겠어 이런 말들을 막 거침없이 내뱉는 둘째가 비슷한 말을 하면 저한테 이렇게 마음에 안 남는데 첫째가 하면 왜 이렇게 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네요. 그게 제 감정의 동요를 막 이렇게 불러일으킨 유난히 이제 하루 종일 부딪혔던 날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막 이렇게 말을 쭉 기억하면서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멍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냥 어디 가서 울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거예요. 뛰쳐나와가지고 차에서 이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아이고. 아이 때문에 그날 그렇게 울었던 게 아니고요. 그게 제 어린 시절 때 제가 마음껏 이렇게 울지 못하고 엄마나 아빠한테 이런 제 마음을 말 못하고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애쓰려고 했던 시간들이랑 막 그런 시간들이 막 이렇게 겹쳐져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못했던 그냥 그런 그 내면 아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걸 딱 만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순식간에 막 톡들로 괜찮아요 뭐 애쓰셨어요 부를 수 있어요 그게 또 힘이 됐죠 이날 이후로 이 첫째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아이가 된 거예요 이 아이를 케어하는 게 힘들었던 아이였는데 진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거울같이 나를 비춰주는 고마운 아이가 된 거죠 진짜 그렇네 그래서 예전같이 이렇게 욱하는 감정들이 안 올라온 거예요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맞다. 이 예민한 첫째는 유치원 가기 싫어가 벌써 한 달 전부터 입에 달고 산 예민하고 불안해서 제가 이제 또 그 OTO법을 했었거든요. 예. 아이 이제 유치원에 그 입학하기 전에 2월 달에 한 2주 정도를 드러나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욱하게 되고 아이를 다그치고 과하게 이제 막 끌고 나오고 이제 막 이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시간을 보게 했어요. 이 시간까지는 옷을 입어야 되고 이 시간까지는 신발을 신어야 되고 OT가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미리 애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네. 시키는 거지. 계속 한 번 한다고 되나? 또 이렇게 계속 미리 기분 좋을 때 제가 그러잖아. OT는 항상 기분 좋을 때 규칙 같은 거를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놀랬어요. 나 사실 유치원 가기 싫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울어요. 아이고. 우는데 이 OT요법이 도움이 되는 게 이 시간이 됐으니까 옷은 입어야지 이 시간이니까 우리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프로그램이 돼 있네. 울면서도 옷은 입고 울면서도 신발은 신고 나가는 거예요. 맞다 맞다.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다그치고 뭔가 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감정적으로 훈육을 하게 되는 상황을 다 되짚어 보게 됐어요. 맞다 그래. 그게 진짜 애들 때문인가? 다 맞물려서 변화가 맞다. 일어나는 거. 서서히. 그 아이 자체만으로. 네.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기분이 좋고 뭐 화낼 일이 별로 없고 승질날 일도 별로 없고 나도 너무 좋고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본질 육아가 가질 수 있는 그거를 다 느끼신 것 같아요 본질 육아를 하면서 다들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원만 방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니까 정말 힘이 되고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더라고요. 캡틴님들 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교수님도 처음에 혼자였지만 수많은 이제 캡틴님들 생겨서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Yeah.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언제든 힘들어 해도 그래도 괜찮으니까 다시 일어날 맞다. 수 있고 힘들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힘들어도 또 우리 손잡고 Rise Together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네 Rise Together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Rise Together 아시겠죠?